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아, 현재 저는 이제 풍도에서 다시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배편이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데 다행히도 배는 있는 상태예요. 만약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섬 여행의 경우에는 하룻밤을 더 묵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섬 여행할 시에는 좀 유의해야 될 상황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안가가 보이고요. 여기 해안가 끝에서는 풍도랜드라는 그 민박집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풍도랜드라는 민박집이 보이는데 여기서 저는 하루를 묵었어요. 하루에 5만원의 민박 비용이 발생했고요. 식사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셔요. 근데 식사는 물론 1인당 만원 이렇게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뭐 음식이 어제 같은 경우는 매운탕, 우렁매운탕 나오고 그리고 가자미구이 나오고 핫꽁치도 나오고 그리고 봄철에 이곳에서 났던 나물로 반찬을 해놓은 장아찌를 만들었던 것을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여행이고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풍도에 왔던 이유가 그 스탬프 투어라고 옛날 안산시에서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었어요. 17곳 중에서 이제 16곳을 다 찍었는데 마지막 한 장소인 풍도가 스탬프 투어가 조금 찍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한번 어제 와서 그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선착장 앞에 이제 그 스탬프 투어하는 스탬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스탬프 투어를 찍으러 올 생각이다 저처럼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곳 여기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고 일출일몰 보려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비로 인해서 일출을 보지 못했고 일몰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밑에 구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몰은 보지 못한 채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풍도를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 겸 저 힐링할 겸 이렇게 온 건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덜 타는 섬이어서 그런지 물고기 수량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같이 타는 민박집에서 머물렀던 분들이 광어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광어 사이즈가 5자가 나오더라고요. 누어로 잡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핫꽁치, 어제 저녁에 핫꽁치를 민박집에서 구워서 주셨는데 그 핫꽁치가 여기서 잡았던 분이 주셨는데 그 핫꽁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에 여기서 이 선착장에서 핫꽁치를 잡고 밤 시간에는 우럭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바닥에서 살짝 뛰어서 찌낚시를 하시는데 마리수를 보니까 대략 한 20, 30마리씩은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CR 같은 경우는 20cm가 다 넘는 크기들. 그래서 근교에서 잡는 거 치고서는 CR이 조금 괜찮은 거다. 선착장 부에 잡은 거 치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요곳 풍도 여행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마치고 다행히 배편도 있어가지고서 이제 여행기를 접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풍도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곳 같은 경우가 도보로 섬 한 바퀴 둘러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 삥 둘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킹 좋아하시거나 둘레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쁜 바다 보면서 풍경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뭐 민박집도 저렴하고 좋고 식사도 맛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다 차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풍도 여행 한번 오신 것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종료하고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도 그 다음 날도 모두 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